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라는 어떤 전체 카테고리가 하나의 본토가 있고, 깁슨이라는 정말 자기만의 세계관이 너무 확고한 하나의 섬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액세스가 그걸 연결해주는 다리 다리. 같은, 교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ear Times. 네, 오랜만에 플로이드 로즈 달린 레스폴입니다. 네, 깁슨 기타를 좋아했지만 암이 없어서 PRS로 가신 분들 다시 돌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액세스입니다. 액세스. 네. 이게 저희가 최근에 또 액세스 모델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액세스가 뭐 어떤 걸 갖고 액세스라고 하냐 했을 때 플로이드 로즈 달린 거 액세스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네, 네. 옛날에 단순하게 네,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네. 플로이드가 아닌 모델도 많거든요. 튜노매틱에 뭐 플로이드도 있었고 네. 대부분 플로이드 로즈긴 했는데 튜노매틱에 스탑과 테일피스 달린 애들도 액세스 모델들이 있어요. 이제 액세스 모델들은 보면 이제 피지컬이 다 조금 얇고 컨투어가 되게 많이 돼 있고 힐 컷 돼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런데도 얇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힐 컷처리 저쪽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기타를 좀 편하게 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세스, 접근. 액세스의 이제 거기 원래 스펠링이 ACCESS인데 거기다 이제 중간에 X를 하나 넣어서 약간 자기들만의 고유명사처럼 이제 만든 거죠. 예. 접근성이 좋은 스탠다드 레스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는 꼭 플로이드 로즈가 반드시 달려있지만은 않다는 거. 네. 스탑바 튜노매틱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했었던 액세스 커스텀 피겨드탑 에보니 지판 모델이 80.5 받았어요. 버터 불닭볶음 직화 핫 깁슨.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시겠죠? 네. 엄청 저거 했나 보네요. 네. 화끈했나 보죠. 네. 그리고 에보니 지판 또 올라가 있었던 2021년 6월에 했던 액세스 커스텀 모델이 80점 나왔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었고요. 암 깁슨은 비싸. 직화 핫 깁슨 플러스 금가루 이렇게 드렸고요. 암 깁슨은 비싸. 암 깁슨은 비싸. 그리고 레스폴 액세스 커스텀 에보니 지판 2022년 2월에 했던 모델. 이것도 끝내주는. 예, 이거 79.5. 선생님은 고급 휘발유. 저는 무겁고 가벼운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산뜻하고 임팩트 있다 해서 중경 삼림 이렇게 드렸어요. 중경 삼림. 무겁고 가볍고 네. 중경 삼림. 산 산뜻하고 임팩트 있다. 중경 삼림 이렇게 드린 거죠. 애지간했죠. 네. 그리고 에보니 지판 또 2022년 11월에 했었던 모델이 81점. 은총 씨랑 같이 했고요. 선생님은 올 액세스, 모든 장르 액세스가 가능하다. 은총 씨는 골드 블랙 모터, 저는 블랙 팬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네요. 네. 시리얼 넘버 CS403078 모델이고요. 레스폴 액세스 스탠다드 피겨드 플로이드 로즈 글로스. 네, 682만 원. 가격 저렴해요.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했었던 모델들이 다 700, 716, 770 말인데 오히려 680. 아마 그거 커스텀 그 계열의 모델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682만 원 좋네요. 전장 100cm, 무게는 3.88kg, 두께는 43에 조감으로 47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액세스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가늘어요. 네. 하지만 12프렛 뒷둘레는 그래도 81. 네.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탑에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웨이트 릴리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9홀이나 들어가 있네요. 네. 솔리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C쉐입 4개,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 락킹 너트 4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네, 넥 볼루트가 다이아몬드 볼루트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에 락킹 너트 42.85mm 너비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스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버프레 4개 490R, 브릿지에 498T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에 3웨이 픽업 셀렉트에 코일 스플릿 가능해요.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 들어가 있고요. 네. 컬러는 톤에 있습니다. DC Rust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기타가 우리 또 은총 암님이 암을 사용한 다양한 연주. 아유, 이게 암이 되니까 이렇게 참 편하다. 오늘의 유일한 플로이드 로즈. 어우, 스플릿도 제대로 되네.
리어만 뽑았어요. 둘 다 뽑고. 와. 리어 놓고 아 좋다. 아 좋다. 클린턴 쓰기도 되게 좋겠네요. 프런트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총씨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로 가득 차있습니다. 놀이기구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가보죠. 오, 마샬에서 까지 치겠다 야. 아, 찐득 찐득하네 그냥. 아 좋네요 소리. 근데 진짜 그러니까 태부를 찌르는 이 개인 톤이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아유 좋구나.
아이 좋다. 네. 김 플로이드 병호의 연주를 보셨습니다. 플로이드 김. 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바로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암 있을 때와 없을 때 효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암 진짜 활용도가 정말 높고 깁슨의 사운드에서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암 없어서 딴 데로 빠져나가신 분들은 액세스가 답인 것 같아요. 그밖에 네. 없어요. 네, 너무 좋네요. 그 저는 그런 생각도 아까 이제 그 선생님과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탑이 올라가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에 이 디자인을 이뻐요. 이쁘게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PRS에 그 이제 뇌이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깁슨도 뇌이징 될 때 됐다. 아, 됐습니다. 좋아요. 이런 뭐 깁슨은 항상 투박하고 두껍고 불편하고 암 없고 이런 이미지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자리 잡아야 돼. 네. 또. 좋습니다. 엑세스가 그런 빈칸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간 은총 씨 뭐 놀이공원 온 것 같다라는 네. 그게 딱 뭔가 편의성 좋고 재미있고 할 거 많고 이런 것들이 진짜 놀이공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레스폴랜드 498T 익스프레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오, 좋다. 아, 498T 익스프레스. 네. 좋네요. 바로 진짜. 점수 한번 가볼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에이징이 됐어 또. 네, 그렇죠. 이뻐서 주는 거 이뻐.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은총 씨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점, 82.33 나왔고요.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왜냐면 2년 전인데 770짜리 모델을 보다가. 2년이 지나서 680짜리 모델을 보니까 더더욱이나 네, 뭔가 아무래도 이 받아들여지는 게 90만 원 정도 싼 거잖아요. 네. 약. 그죠? 그렇죠. 82.33 뭐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PRS도 이렇게 바다 세계 이거 들어간 거 하면 1000만 넘을 거요. 그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PRS 이제 대표적인 모델 커스텀 24 같은 24. 거 탑 올라가 있고 이런 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가격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깁슨 커스텀샵도 뭐 무슨 우리 뭐 필립 들어가고 막 1600, 뭐 1700 막 이런데 오랜만에 600대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스트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2.33. 깁슨 빤데 진짜 암 없어서 그 여러 가지 연주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 뭐 학생이든 뭐 예를 들면 뭐 세션을 하고 있던 뭐 이제 프로 지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타를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PRS 선택할 거를 얘로 오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은
싱글 코일로도 이제 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라는 어떤 전체 카테고리가 하나의 본토가 있고, 깁슨이라는 정말 자기만의 세계관이 너무 확고한 하나의 섬이 이렇게 있다면 이 엑세스가 그걸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교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안 줄 평으로 지금. 아 그러게요. 다리 같은 기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플로이드 로즈에 장착된 엑세스 스탠다드 피겨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죠. 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